안녕하세요. 망한 영화 리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비열한 가로수길입니다. 영화계의 거장 봉준호 감독에게 왜 말을 놓냐며 화냈던 일화로 유명한 22살 MG감독 김민수 감독이 만든 조폭 영화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세력 다툼 중인 두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은 싸움 능률의 향상을 위해 모두 에어팟을 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준수, 그는 조직의 서열 3위입니다.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 영화는 MG세대 감독답게 출연진들은 초면인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꺼지세요! 네!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한 준수. 아, 중간에 노이즈 캔슬링 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생했다. 아, 근데 작은 형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 공사장으로 누군가 들어오는데, 아 뭐야 벌써 끝났어? 아, 아 미안하다. 어? 그는 바로 지훈. 그는 실력보다 정치질로 조직의 서열 2위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수강님 아 오다가 야 키를 잃어갖고.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형님. 아 그러게 내비 좀 바꾸라니까. 이런 지윤의 비아냥에도 예의를 갖추는 준수. 괜찮습니다 형님. 아 근데 임마 건달이 싸울 때도 셔츠도 좀 제대로 하고 어? 야 이게 뭐냐 양복 사입고 임마. 야 뭐 어쨌든 형님 이따가 저녁에 보자니까 늦지 말고 와. 약속 시간 장소는 DM 부탁드립니다. 가시오 형님. 가시오 님. 그날 저녁 DM으로 받은 장소에 도착한 준수. 브레스 부장님. 누구보다도 트렌드에 민감한 그는 바로 큰형님. 어 왔어. 앉으라고 하겠습니다 형님. 아 앉아. 이번 싸움 너희들이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예, 준수가 아무래도 많이 도와줘서 수월했지만 형님. 이때다 싶어 준수의 공을 가르치는 지훈. 예 맞습니다 형님.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업장. 긴장감이 맴도는 이 순간 지훈이가 맡아서 해봐. 아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업장마저 빼앗겨버리는 준수. 아니 형님 이번에 인생 네컷 영등포 지점 저희 주식을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형님? 그들이 관리하는 업장은 인생 네컷이었습니다. 야 그 형님이 그렇게 하시라잖아. 제가 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형님. 아 식사하러 가시지만인데 형님 파이브가 이제 애들 주세요 왔습니다 형님. 그래 간절아. 큰형님의 선택에 준수는 몹시나 실망합니다. 숙소로 돌아온 준수는 자신의 오른팔에게 방금 형님과의 대화를 얘기해줍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님 이거? 그만해라 승필아. 독사파가 업장 준다는데 아, 전화해서 넘어가지 맙니다 형님. 야 어떻게 인생 네컷을 놀던 놈들이 포털점을 가냐. 우리 애들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형님. 사실 준수는 상대 조직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내일 지훈 형님한테 얘기해볼 테니까 조금만 고생하자. 다음 날. 야 어쨌든 오늘 고생했고 커피 떨어질 때까지 먹자. 동생들과 탕후루 회식 중인 지훈. 너 별거 한다. 그곳에 찾아온 준수. 형님. 근데 왜 어떤 일이냐? 야 야자차 한 잔 말아줘. 아 드릴 말씀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애들 좀. 에이. 아 예 형님. 얘들아. 예. 수고하십시오. 모두를 내보낸 준수는. 형님 인생 네컷 영등포점 못 쓰면 저희 애들 다 굶어 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형님. 무릎까지 꿇으며 지훈에게 부탁합니다. 야 너 그 소리 하려고 왔냐? 아니 큰 형님 기다리라잖아. 지난번 합정점이랑 성수점도 형님이 다 제가시지 않았습니까? 끝내 폭발하고야 마는 준수. 아 이 새끼가 진짜. 야 네가 가발 관리를 해봤어? 뭘 해봤어? 지난번에도 잠깐 맡겼다가 머리띠 다 망가져서 우리 애들이 다 해서 갔다 왔잖아.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됩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따 새벽 2시에 영등포 좀 필름이나 쳐와. 에이씨 탕후루 막 떨어지게. 자존심까지 버리며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준수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필름이나 제어를 한다 새벽 2시. 에? 안되겠다 승필아 전화해야겠다. 결국 준수는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어딘가 전화를 합니다. 그곳은 바로 노동청이죠. 시간의 근무랑 야간수당 미지급 업체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준수가 전화한 곳은 노동청이었습니다. 예, 근로를 좀 받으세요. 과연 준수는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비열한 가로수길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극 MG 감독 스트롱 민수 감독의 첫 조폭 영화로
느와르 장르와 맞지 않는 설정들이 많았는데요. 조폭들이 이레즈미 대신 레터링 타투를 하고 장례식장 장면엔 육개장 대신 마라탕이 오르는가 하면 영정사진은 가루피스로 찍어 MZ들에게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상 망한 영화 리뷰 비열한 가로수길이었습니다.